실험에 이 성공한 날, 이 1945년 7월 16일이잖아요. 이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세 분이서 술 한잔 하고 계셨어. 아, 가나 반갑습니다. 간청단 여러분.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실시된 트리니티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마감됩니다. 드디어 지구 역사상 최초의 핵무기 실험이 됐어요. 아까 세 가지 안 있다고 했죠. 근데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니까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거죠. 여러모로. 핵실험에 이 성공한 날, 이 1945년 7월 16일이잖아요. 이날 무슨 날인지 아세요? 세 분이서 술 한잔 하고 계셨어. 이날 포츠담 회담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영국의 이제 총리와 미국의 대통령과 소련의 서기장이 만나가지고 이제 포츠담 회담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만났는데 성공했잖아. 핵실험이. 당시에 재밌는 일이 있어. 그때 1945년 7월 24일. 그러니까 이게 1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24일에 끝났거든요. 이 포츠담 회담이. 이때 트루먼이 스탈린한테 걸어가서, 야, 스탈린아, 너네 그거 알아? 우리가 조금 굉장한 무기를 개발했어. 뽀뽀뽀. 근데 여기에 스탈린의 반응이 더 웃김. 좋은 것을 쓰이길 바랄게. 그냥 이러고 갔대. 별 관심이 없었대요. 이제 일본 항복.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일본 항복시켜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뭐예요? 쏘자.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우리가 육해공군 싹 다 끌고 가서 일본 섬에 상륙하는 것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이거 빨리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일본 항복시키려면은 쏘자 그냥.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군수시설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있으니까 그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군수시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핵을 사용하자가 아니라 일단은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을 해야 하니까 쏘자. 많이 다르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군수물자가 있으니까 거기다 쏜 거는 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쏘려고 했는가, 8월에 왜 쏘는 걸 결정했는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초점을 안 맞춰요. 그냥 쐈겠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거든. 소련이 개입하는 게 상관이 없었으면은 핵을 사용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지 물론. 역사라는 게 과거에 대해서 함부로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소련이 만약에 개입을 안 하는 상황이었으면 또 얘기가 달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제 쏘자. 결정이 됐대요. 이제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표적위원회에서는 우리 이런데 쏘자 라고 정했어요. 어디다 쏘자고 정했는가? 첫 번째, 직경 3마일 이상의 대도시. 1945년의 직경 3마일이면요 어마무시한 대도시예요. 그것도 일본에서 3마일이면 어마무시한 대도시인 겁니다. 두 번째, 효과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산이 이렇게 있는 분지야. 예를 들어 도시가 이제 뭐 집들이 이렇게 있고 분지에 따라서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집들이 막 이렇게 테두리로 해가지고. 그럼 여기다 쏘면 이 산이 길막을 하니까 산을 넘어서까지 파괴력이 잘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지. 웬만하면 빌딩이 이렇게 평지에 쫙 있으면 여기 쏘면 다 날아가지요, 양옆으로. 이렇게 타격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곳에 쏴야 된다. 세 번째, 파괴력 확인이 가능한 곳에 쏴야 한다. 군수시설도 있으면 좋고 민간인도 많아야 한다. 군수시설 다 날리고 인구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라는 걸 여기서 우린 보여줘야 한다. 왜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단 말이지. 파괴력 확인이 가능한 곳에 쏴야 된다. 왜 그랬을까? 왜 인구와 민간인이 많은 곳을 쏘려고 했을까? 왜? 소련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야 소련아, 야 스탈린아, 봤지? 우리 개쩔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개길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죠. 일단 어디다 쏘나 일본은 항복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일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랬어. 이미 일본은 정치인들을 회유한다고 말을 듣는 애들이 아니라 지금 천황만 회유한다고 해서 항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뭐다? 민간인 싹 다 죽여서 충격을 받게 해서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빠르게 항복하게 하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소련이 개입하기 전에 일본을 항복시켜야 되고, 두 번째, 일본은 내부에 정치적으로 지금 항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세 번째, 소련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일본 내부의 국민들 여론을 좀 술렁거리게 해서 이거 항복시키지 않으면 얘네들 항복 안 한다 얘네. 그리고 소련한테 이번 계기로 핵무기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소련이 앞으로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에 함부로 개기지 않는다.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945년 7월 25일 트루먼 일기에 트루먼이 실제로 이렇게 적었어요. 대략 일기의 내용이 이래. 나 스탈린 처칠 만남 이번에 포츠담 회담에서. 두 번째, 핵실험 결과 보고서 올라왔는데 와 이거 개쩔음. 가능하면 빨리 일본에 쏴야겠어. 네 번째, 일본은 야만적으로 전쟁을 벌였지만 그래도 우리 미국은 세계 리더니까 교토나 도쿄 같은 전통 문화의 도시에는 핵무기를 안 쏠 거임. 뭘 쏘긴 뭘 쏴. 도쿄는 이미 대공습으로 개박살 냈으면서. 이미 쏠만치 쏜 데다가 뭘 무슨 뭐 우리는 세계 리더니까 문화 전통의 도시 교토
나토나 도쿄에는 안 쓰일 거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아무튼 뭐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일본에 경고를 했어.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한테 빨리 항복이나 처하라고 경고를 하긴 했는데 이 새끼들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리고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새끼 핵 안 가지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요런 내용의 일기가 써져 있었어요, 트루먼 일기에. 어찌됐든 이미 핵을 가능하면 쏘겠다고도 트루먼도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해야죠. 뭐를? 최종 목적지. 자, 미국이 드디어 핵무기를 쏠 최종 목적지를 1차적으로 정합니다. 첫 번째, 히로시마, 기타 큐슈, 니카타, 나가사키. 요 4개 정도 있었어요, 1차로 쏠 곳은. 그러니까 이미 여거 1차적으로 쏴도 얘네 항복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한두 개 쏴보고 그 다음 또 안 맥히면 2차, 3차, 4차로 또 쏘자,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에는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1차 목적지에 있어요.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어. 날씨 때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날씨에 따라서 요 4개 중에 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처음에 리틀보이 있죠, 리틀보이. 리틀보이 히로시마에 쏘셈 정했어. 근데 히로시마에 쏘기로 정했는데 기상 안 좋으면 그냥 딴 데 쏘셈? 요 정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냥 날씨에 따라 여기 쏠지 저기 쏠지 그냥 알아서 해라, 요 정도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아, 원래는 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아니었는데 기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쏜 거고, 이게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쏘자, 요 중에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자, 그렇게 1945년 8월 6일 이 지구에서 누군가를 조질 목적으로 쏜 첫 번째 핵무기죠. 지구상에서 최초로 전쟁용으로 사용된 핵무기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소련이 이거 쏘고 이틀 만에 소련이 이거 동유럽 빨리 접고 일단 빨리 우리 참전부터 하자. 아니나 다를까, 야 이거 너무 빨리 종결되면 우리가 콩콩을 못 떴잖아. 이거 쏘자마자 이틀 만에 대일본 참전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8월 9일에 하루 만에 또, 야 저 새끼 참전했으니까 빨리 끝내야겠다, 이거 더 빨리 끝내자 하면서 팻맨이 투하됩니다. 어디에? 원래 기타 큐슈에 투하해야 될 예정이었는데 기상 문제 때문에, 근데 근처에 있던 원래 다른 후보지였던 나가사키에 투하됩니다. 아까 누누이 얘기했어요 제가. 미국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소련 참전하기 전에 빨리 일본 항복시켜야 된다. 두 번째, 소련은 이거 빨리 참전해서 우리도 콩콩을 얻어야 된다. 요 상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결국에는 요거 8월 9일에 맞고 8월 15일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결정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쏘게 됐던 거예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핵무기를 쏘고 나서 이제 소련도 겁을 좀 먹고 일본도 항복하게 되고 딱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깔끔하게 종결이 됐다, 이 말이야. 근데요, 내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 여기에 핵무기 두 개를 리틀보이와 팻맨을 떨군 이후에 여기 이 양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저거 없으면 X되겠다 이제. 외교적으로 서로 간에 대등한 힘의 관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얘는 핵무기가 있는데 얘는 핵무기가 없어. 그러면 외교력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수많은 국가들이 이 핵무기를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왜 미국만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 어마무시한 원자폭탄의 위력을 보여주게 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리틀보이와 팻맨, 이 원자폭탄 핵무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 지구에 탄생할 수 있었을까? 당연히 엄청나게 똑똑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었겠죠. 뭐로?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